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26일 남았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도 폐기가 되고 맙니다.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라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부모님과 힘을 합쳤습니다. 태후, 유천이, 민식이, 혜인이, 하준이, 한음이 모두 교통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아이들입니다. 사실 다른 사건이거든요. 법안도 좀 다른 거고. 근데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 생명, 아이들 안전, 생명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과 다 차량과 관련된 사고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공통점으로 저희가 뭐 뭉친 거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벌써 네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혜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정말 이 법안 이름을 말하기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두 번 다시 이런 고통과 슬픔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부모님들이 그 법안에 아이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동의해 주셨고 그 아이들의 이름으로 20대 국회에 지금 이 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언론 취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엄마, 아빠였는데 어느새 우리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싸우는 투사가 됐습니다. 꼭 이번 임기 안에 의원님들이 통과를 꼭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법이 다 통과가 돼서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어야 할까요? 네 번째 기자회견을 할 때까지 법안이 논의조차 안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해가 법만 들어간다고 솔직히 위에도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내가 너랑 약속할게라고 태호한테 앞에서 약속했어요. 이거 내가 너처럼 사고 당한 애들 없게끔 최선 다하다 간다고. 저희 부모님도 같이 모였잖아요. 다 같은 마음이에요. 사고는 다 달라요. 조금 조금씩 다르지만 다 아이들이었고 다 차량에서 교통사고로 다 사망했어요. 근데 이거 법 제대로 돼 있고 이 법을 잘 지켰더라면 이 법을 만들고 나서 제대로 지켰더라면 이 사고 없는 거거든요.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기자회견으로부터 5일 뒤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거 이제 이따가 고미 묻는다에 가서 해야 될 연설문인데 이렇게 좀 최대한 짧게 했거든. 대통령과 만나는 방송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저희 부부가 둘 다 신청을 했고 그 최종 후보자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이제 MBC로 가서 참석할 예정이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 결론만 그냥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그 약속을 좀 지켜달라. 아이들이 지금도 한 달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지 않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밤새 대통령에게 전할 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시는 너와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게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 안에 약속 꼭 지켜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방송국 앞도 평소와 사뭇 다른 긴장감이 감돕니다. 저희와 혜인이, 하준이 부모님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방송 시간은 100분. 발언 기회가 주어질지 또 누구에게 주어질지도 알 수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비한 말을 연습하고 또 연습해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그리고 국민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그 민식이 엄마 아빠가 예. 민식이 사진과 함께 참석했다는 그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순서는 우리 민식이 엄마 아빠한테 양보하면 어떨까요? 마이크 받으시고 예. 저희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이 생기지 않게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2019년 내 꼭 이뤄질 약속 부탁드립니다.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그런 이제 법안들이 통과되게끔 노력해 나가고 서구촌 전체에서의 그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이렇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앉아 있으면서 원했던 거는 누구 한 명이라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었던 게 제일 컸었어요. 다행히도 첫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목표했던 거는 알리는 거였으니까 그거는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한 거다. 아이들의 이름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안 심사 소위와 상임위원회의 전체 회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민과의 대화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민식이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법안은 심사 소위와 상임위 전체 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았지만 큰 성과였습니다. 민식이 소식에 하준이 엄마도 더 힘을 얻었습니다. 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하준 엄마. 걱정 마. 2년 전 2017년 10월 1일 아이들과 놀이동산에 갔다가 첫째 아들 하준이를 잃었습니다. 경사로에서 보조제동 장치를 걸어놓지 않은 차가 뒤로 굴러와 하준이와 엄마를 덮친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수레라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차였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에 운전자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바로 뒤에서 나온 차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고 주소서 떼보니까 주차장을 가로질러 왔더라고요. 그 어디도 걸린 데가 없었어요. 안전요원도 소리치지도 않았고 스타퍼라도 있었으면 그걸 타놓으면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공터를 가로질러 오는 동안 아무도 몰랐죠. 사람 없는 차가 굴러올 줄은, 주차된 차가 흉기가 될 줄은, 그렇게 갑자기 하준이가 떠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2018년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시 운전자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하준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너무 희망적이었죠. 모두 알고 제대로 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 주차장 조사도 한다고 했고 주차장법 개정안도 통과가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근데 된 게 하나도 없죠. 점점 통과되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경사도는 몇 도부터냐 그거에만 집중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평지가 아니면 다 경사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만 경사도에 대해서만 그렇게 물고 뜯고 늘어지지 그 법이 왜 나왔고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없었어요. 법은 만들어졌지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경사진 도로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주차를 하고 이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지금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러려고 하준이의 이름을 법에 붙인 것이 아닌데 하준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다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제2의 하준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이 바뀐다고 사람들도 안 바뀐다는 거 저도 도로교통법으로 많이 겪어봤어요. 지금도 저한테도 많이 얘기하시죠.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부질없는 법이어도 제가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2년째 여기 매달려 있는 거고 제 아이도 다른 아이들도 운전자 없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차는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하준 엄마는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진다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법적 장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교통사고에 경각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안전해지길 원하는 거죠. 하준이 엄마가 하준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늘은 하준이의 생일입니다. 5살이었던 하준이는 하늘에서 7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하준이를 가슴에 묻은 날 이곳에서 또 다른 아이를 만났습니다. 혜인이 하준이보다 1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혜인이는 하준이와 같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린이집 하원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갑자기 차가 굴러 내려온 겁니다. 사고가 나니까 쓰러져 있던 혜인이를 뒤에 오던 교사가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원 안에 울타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이제 아무래도 사고가 났으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원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외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외상이 없으니까 담임한테 인계를 해서 담임 교사가 그냥 원장실 안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 내부로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어린이집 내부의 CCTV를 보고 저희가 알게 된 건 이제 혜인이가 이렇게 배가 아프다라는 제스처를 지속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런 거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축소시키고 감추려고 했고 심지어 저희한테 가장 처음에 연락이 왔던 건 사고가 날 뻔했는데
교사가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뭐 해인이법에서도 응급 처치를 의무화해야 되는 조항이 왜 꼭 들어간 거냐면, 해인이 법안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상이 없다고 방치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갔다면 혜인이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소위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3년 6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혜인이의 동생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만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또 억울하게 죽어간 하준이, 태호, 민식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준이를 생각하면 그냥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 뭔가의 방법을 좀 찾았으면 같은 사고는 안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혜인이 사진 볼 때는 눈물이 잘 안 났었거든요. 그런데 하준이 보러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고. 혜인이한테는 항상 하준이를 부탁한다고 하죠. 원래 하준이는 말 잘하는 여자친구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자. 혜인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하준이를 가슴에 묻었을 테니까요. 얼마나 많은 아이를 가슴에 묻어야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까요?